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죽음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소외감의 문제들, 그 여러 관계성의 상실 등의 문제들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실제 그 우리의 인간 삶 자체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하느님의 그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 담긴 그 내용들을 보면 관계성의 문제들, 연대의식의 문제들, 우상숭배, 정의와 불의의 문제, 빛과 어둠, 하느님의 현존과 부재의 문제 등 이런 여러 본문들을 다루면서 그 상황 안에서 성경 인물들이 체험한 것을 제 삶의 상황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일상삶과 그 성경 인물들과의 그 접목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혜 문학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성경 본문의 일화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하느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앞에서 하느님의 현존, 그분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 절대 우리가 삶의 동기를 잃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체험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의 체험이라는 것을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아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고 삶의 동기를 찾으시기를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